제가 요즘 이런 강의를 계속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요한계시록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상천국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강림해요. 새 예루살렘이요. 이렇게 정사각형의 입체 모양으로 하늘에서 내려와요. 죽이죠. 그래서 지상에 땅 어디로 내려오냐? 아무튼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요. 새 예루살렘이 그냥 내려와요. 그래서 그 전에 성경에서 음녀라고 해서 음녀를 파괴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음녀가 망하고 새 예루살렘이 오는데 이 음녀가 누구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왜냐?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언한 게 예루살렘 망한다예요. 예수님까지도. 무수한 예언자 잡아 죽이고. 타락해, 우상숭배에 타락한 도시. 그 상징도 예루살렘입니다.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묘사되는 그게 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저주했던 것들, 예언자들이. 그거 다 모아놓고 음녀 바빌론이 망한다 합니다. 여기 바빌론이라고 불러요. 이 강의 또 가면 끝도 없는데. 아무튼 여기까지만 할게요. 구 예루살렘, 제가 이름 붙일게요. 구 예루살렘이 있어요. 옛 예루살렘. 망해야 할 도시의 대표도 예루살렘이고, 새로 오는 그 영적 수도, 이런 우주적인 영적 수도. 왜 우주적이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어떻게 통치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통치하는 거죠.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드러나는 곳. 그게 천국이죠. 여기 들어가려면은 일단 거기서 나온 숫자가 14만 4천. 요 숫자는 별 중요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상징적인 숫자니까 그때 누가 들어가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령 안주자 성령에 딱 들어앉아 고 믿음을 성취자예요. 믿음을 성취한 존재 확고한 믿음. 그러니까 이 하나님 성령 체험 안 하고 믿음 안 생깁니다. 성령 체험 없는 믿음이라는 그냥 여러분 혼자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좀 왜곡된 사랑이고요. 그 만남은 가지면서 이렇게 확신하게 되는 우리가 만남을 통해 확신하게 되는 믿음, 그 믿음이 이제 진짜 믿음이죠. 이런 분들, 그 성령에 따라 양심대로 사신 분. 그래서 양심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계를 들어갈 땐 행실을 본다고 했어요. 결국 여러분 믿음을 본다는 말이 다른 말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행실을 본다고 얘기합니다. 행실을 본다. 진짜 믿은 사람인지 행실을 본다는 거예요. 진짜 성령대로 살았는지 행실을 본다는 거예요. 행으로 입증하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자, 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또 받아야 돼요. 이마에.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소속이 돼야 돼요.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야 돼요. 자,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자, 이게 자, 지난번에 이렇게 했어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여기에 정정취라고요. 바른 길로 가기로, 즉 부처가 되기로 정해진 물이란 뜻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생명책에 이름 올랐다랑 똑같은 게 불교에서는 정정취입니다. 이 정정취를 다른 말로 신성취라 그래요. 똑같아요, 표현이. 믿음이 성취된 존재, 신성취의 경지, 믿음이 성취된 정정취의 물이 다른 이름으로 불태지 그럽니다. 불태전.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경지. 절대 앞으로는 믿음이 후퇴하지 않아요. 그럼 이러려면 견성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견성을 해야 돼요. 견성해서 일주보살, 진리에 들어앉은, 즉 불성 안주, 참나 안주자가 제일 올바른 정정치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 고찰해본 결과, 자, 놀랍게도 그동안 지구에 온 수많은 불보살 성현들은 자, 부처님이 열반에 들자, 열반이란 이 우주에서 사라지자, 가능하다. 인도 문명이 사라지는 걸 원해요. 사라지자. 거기 들어가려면 아라한 되면 사라질 수 있다. 아라한이 일주의 경지입니다. 뭐에 안주했죠? 열반 안주. 자, 지금 기독교처럼 성령에 안주하자. 일주 경지. 이름이 다르지 똑같아요. 내면에 있는 신성 안에 살아야 돼요. 즉, 내가 죽고 신성이 사는 경지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죽는다는 건 헤게모니를 잃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삽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 없죠. 그리스도 뜻대로 사는, 내 뜻대로 안 살고 그리스도 뜻대로 산다는 걸 내가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주도권 잃었습니다. 이거 주도권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성령한테 맡길 수 있어야 그러면 성령 51%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 첫 시작이 온전하다는 게 아니라 첫 시작이 일주보살이에요. 일주보살 돼야 참나에 들어앉아야 뒤로 물러나지도 않고 참나를 막연히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성취돼요. 참나와 둘이 아니게 돼요. 참나랑 내 안에 참나 있고 참나 안에 나 있고 이경지 가야 돼요. 부처님 안에 나 있고 나 안에 부처님.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새겨지는 거예요. 생명체계 새겨진다는 건요. 하나님한테 내가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 안에 내가 있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또 나의 이 나의 성령에 예, 그 나의 혼에 또 이 성령이 새겨져야 되고 성령 안에 내가 또 새겨져야 돼. 이런 관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모든 종교에서 똑같아요. 열반 안주할 수 있어야 알아 아닙니다. 선불교에서는요. 뭐 이 그 확철대오라고 하죠. 확철대오가 어떤 경지일까요? 제가 늘 강조했죠. 똑같습니다. 참나 안주 경지일 뿐이에요. 다 대승보살의 길 열다에서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게 정정치의 경지가 일주보살인데 일주보살만 들어가면 보조진을스님 일주만 되면 부처다. 그래서 선불교 주장이 뭐죠? 견성하면 견성이면 일주예요. 견성이 그대로 성불이다. 부처 확정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견성하면 부처 확정됐다. 그러니까 정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불교에서는 일주만 되면 부처야 끝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쪽에서는 열반에 아라함만 되면 열반에 안주만 있으면 넌 이제 윤회 없어. 뒤에 붙는 건 다 달라요. 너는 이제 부처야. 넌 이제 윤회 끝났어. 기독교는요. 너 이제 14만 4천으로 이제 새 예루살렘 들어가게 됐어. 다 뭔가 붙는 거 다 달라요. 자 이제 정토정에서는 뭐가 붙을까요? 정토. 정토신앙. 정토정에서는 정토를 가야 돼요. 근데 부처님의 세계는 다 정토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극락정토를 가야 돼요. 극락정토는 아미타불의 정토만 얘기할 때 씁니다. 주로. 뭐 다 붙이려면 넓게 보면 붙일 수 있죠. 다. 근데 정토 중에 제일 행복한 정토라고 해서 극락정토라고 따로 이름을 붙인 거니까 극락정토를 가려면 여러분 조건이 정정취예요. 믿음을 성취한 정정취가 될 것. 그래서 핵심은 일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요. 제일 문이 넓은 데가 여기도 빡세요. 성령을 믿음으로 행실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분 그냥 죽어야 돼요. 순교를 했을 때 거의 넣어준다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성령 안에서 확실해야 돼요. 제일 여러분 강추할 만한 데가 지금 비트코인처럼 여러분이 지금 비집고 들어갈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문이 좁아요. 여기 넓어요. 왜 넓냐? 이 일주, 이 정정치는요. 일주가 원래 정식인데 제가 예전에 유시말락도 한번 강의해서 올렸어요. 얼마 전에. 거기 보시면 악인도 가능해요. 심지어 한 번 내지 열 번만 아미타불을 외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아주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이것만 되면 정정치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정치가 원래 일주인데 정정치를 넓게 보는 거예요. 자, 정정치를 넓게 보는 방식 우리 한번 배웠는데 기억 혹시 하세요? 연결을 지으시면은 대단하신 겁니다. 보조진울이 뭐라 그랬죠? 일주만 되면 부처다.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한 거다. 일주만 되면. 근데 일주도 사실은 대승기 불교 이론에서 망겁 닦아야 되거든요. 막 믿은 사람한테 또 희망을 주고 싶어서 뭐라고 했죠? 처음 믿어서 얼마 안 됐을 때 해오 체험만 하면 참나 견성 체험, 참나 체험만 하면 체험만 해도 그게 그거야, 부처야. 그 똑같은 불성이야. 이 불성이나 일주의 그 부처나 해오의 부처나 나중에 12지. 10지에서요. 10지에서 번뇌가 끊어지면 11지고 지혜를 얻으면 12지라 10지 위가 바로 사실은 12지입니다. 같은 거예요. 11지, 12지는. 이제 구름 다 벗겼다. 태양 떴다. 이 차이에요. 동전의 앞뒤. 그러니까 그 그냥 불지라고 해도 돼요. 12지라고 굳이 안 해도 불지가 되면 10지에서 불지 될 때 그 불지에서 얻는 진정한 법신 있죠? 그 법신 자리에 부처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이가 다른데 얘랑 얘랑 친구 먹고 얘랑 얘랑 친구 먹다가는 나중에 한 10년 차이가 친구 되죠. 그렇죠? 한두 살 차이에 야 한두 살 뭐 친구하자. 그럼 그거에 또 그 친구가 또 한두 살 아래랑 친구가 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야 우린 다 친구야 한데 한 10살 차이 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일린이 있어요. 이 불지나 일주보살에서 이미 참나에 들어앉았는데 이 부처자리나 12지 부처자리나 같죠. 다를 순 없죠. 부처가. 그러면 이 부처나 들어앉은 부처나 들어앉진 않았어도 내가 체험만 했더라도 나 체험해서 이제 확신하게 됐는데 확신 생겼는데 믿음이 비상해지죠. 그 전에 믿음 개념으로 믿다가 만났단 말이에요. 달나라 한 번만 갔다 왔더라도 갔다 온 건 갔다 온 거죠. 그게 내 마음에 어떤 확고한 걸 남기죠. 그러면 이 사람도 이미 확신했으니까 이 사람도 정정치 아닐까요? 이거죠. 이제 그 탈선하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참나를 한번 봐버렸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끌고 내려간 논리랑 통해요. 그러니까 악인도 아미타불을 한 번에서 열 번 진하게 모든 걸 맡기고 몰입해서 외다 보면 부처랑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정정치니까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정정치니까 갈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극락정토에. 그래서 극락정토가 어떤 곳이냐 진짜 파격적인 곳이에요. 여기는 지상정토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저쪽이나 이쪽이나 무량한 수명입니다. 이때부터는 똑같아요. 여기도 영생해요. 부활체, 영체를 가지고 그 아까 그 불교에서 나온 변역신을 가지고 영생해요. 이쪽도요. 영생해요. 무량수예요. 그러니까 자 지상에서 공부는 문제가 있던 게 자꾸 죽었다 다시 태어나야 되죠. 또 리셋되고 리셋되고 해요. 공부 진도가 좀 꾸준히 못 나가죠. 여기는 한 생에 부처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한 생이 걸리는 시간은 지구보다 짧다고 보대요. 따져보면 사실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죠? 한 생에 쭉 가는 거예요. 누적되면서 공부가. 지금 게임 설명이에요. 한 번에 캐릭터 게임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나왔다 계속 해야 되죠. 또 막 이렇다가 다시 태어나 또 다시 게임보다 더 문제가 다시 태어나면 이제 다시 뽀로로 해서 또 시작하죠. 겨우 또 막 다 떼고 떼고 해서 올라가면 또 죽어요. 후반기에 또 이제 몸이 마음을 안 듣고 다시 태어나면 또 한 20년 또 이제 뇌에 여무는데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뇌를 좀 쓸만하면 쓰고 또 다시 이제 힘들어지고 이런 얘기만 들으면 다 여기 가고 싶죠. 그러니까 되게 세요. 요것도 세요. 요것도 요것대로 센데 요건 요것대로 세고 문이 넓어요. 아주 진짜 범부용이에요. 원효스님이 극락정토는 범부를 위한 사상이다. 왜냐? 일주 이상만 돼도 저렇게 극락하겠다는 말을 안 한다. 내가 부처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일주 이하의 범부들을 위해서 정정치를 문을 확 넓혀가지고 너도 옛다 너도 정정치다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타불 사상이 사실 여러분 그 뭐랑 똑같냐면요. 지금 타락한 기독교랑 똑같아요. 아미타불의 저 타락, 아미타불 신앙이 타락하면요. 타락한 기독교랑 사실 똑같아집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렸냐면 지금 타락한 교회는요. 행실로 보여주지도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요 정도 발상이에요. 근데 아미타 신앙은 애초에 그런 발상이에요. 아미타불 이름만 부르면 정토 간다는 거예요. 애초에. 뭐 행실로 입증하라고 없어요. 악인들, 죄를 많이 지은 악인도 아미타불 이름만 부르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교회상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미타 신앙이 타락했다는 게 아니라 되게 지금 예수님 뜻을 다 저버린 그 신앙, 진짜 대중을 위해서 아주 그냥 맞춤형으로 변질된 에고들에게 딱 맞춰진 그 신앙이 딱 아미타불 신앙하고 통합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불 신앙이 타락해버리면 어떤지 아세요? 근데 이 타락상이 아미타 신앙의 적극적인 간증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나라 때 평생 죄 짓고 살다가 근데 꾸준히 아미타불 이름을 외운 거예요. 죽은 뒤에 극락 갔대. 이런 내용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 정토 간 그 간증 집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게. 그거 읽으면 여러분 지금 기독교에 대한 강한 불만 갖고 계신 거 있죠? 죄는 다 짓고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야? 똑같은 발상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이 아미타 신앙이 타락하면 아주 무서운 게요.
육바라밀 공부한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육바라밀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정토신앙의 입장이에요. 정토신앙은 보리심, 자기 참나 닦아서 육바라밀로 자기 참나, 양심 닦아서 성불한다. 자, 이거는 그 난행도, 하기 어려운 길, 성자나 가는 길, 그리고 고생만 있는 길. 자, 이행도, 시울 이자입니다. 이행도, 원생심, 극락왕생을 원하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육바라밀 행을, 육도만행을 다, 육도만행이 육도만행을 하는 게 아니고 칭명, 아미타불 이름만에는 칭명 일행. 여기 맞춰서 쓰면 이게 육바라밀을 도라고 하거든요. 육도만행을 닦아야 되고 칭명, 이름, 부처님 이름을 명호를 칭, 부르는 칭명 일행만 닦으면 되고 여기는 즐거움만 있는 길. 왜? 아미타불이 다 해주시기 때문에. 난 익지 않아요? 아미타불이 다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 마시고 진짜 극락 갈까 말까도 하지 마세요. 그냥 가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아미타불만 외시면 돼요. 뭐 갈 수 있으나 이런 고민도 필요 없어요. 아미타불이 다 해주세요. 왜? 아미타불은 전지전능하시거든요. 뭔가 마음이 편해지지 않으세요? 이 방편이 왜 나왔을까요? 방편까지 아셔야 돼요. 보살도는. 이 방편은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하고 믿게 만든 다음에 그렇게 해서 견성시키는 방식. 어떤 걱정도 없어져요. 아미타불이 다 해주신. 난 극락 갈 거니까. 그 다 맡겨버리고 쉴 수가 있어요. 인생에 엄청난 힘든 일이 일어나도 아미타불 한마디 다 녹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녹여가다 보면 사실 그 양반이 정토에 살게 돼요. 이 방편으로 나온 겁니다, 원래. 그런데 자, 대승기 신론 얘기. 자, 아미타 신앙까지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아미타 신앙이 그래도 문이 넓습니다. 한 번 정도는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 들어가면 저게 방편이잖아요. 한 번을 부르더라도 모든 걸 걸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미타불하고 통해야죠. 아니 부처님을 견성 체험이 없이는요 믿음이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이라는 게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불성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불성 체험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견성으로 유도하는 방편인데 자 방편은 다 다르잖아요. 보세요. 극락으로 걸었죠. 열반으로 걸었죠. 예, 지금 이거는 이 현상계에서 자유자 제한 해탈로 걸었죠. 선불교는. 기독교는 지상천국으로 걸었죠. 저거 다 믿지 마세요. 나중에 그 실제가 일어나 보면요. 팜플렛하고 다릅니다. 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 안주한 게 이미 천국이고 아미타불과 함께 살아가는 게 이미 정토고 이 참나를 각성해서 참나 안에 사는 게 이미 해탈이고 그게 이미 열반이라는 걸 아셔야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나머진 방편이에요. 나중에 이걸 뭐 보장이 됐네 안 됐네 막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이 진수입니다. 그래서 대승기 신론은요. 그래서 그런 방편보다 방편은 덜 쓰고요. 딱 본질만 얘기해요. 그래서 대승기 신론은 딱 칼같이 일주보살이 돼야 정토 간다 이 얘기를 써놓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싫어해요. 정토신앙 하는 분들은. 대승기 신론의 이런 입장 싫습니다. 일주에서 갈 거면 일주하지 뭐 내가 왜 아미타 신앙을 왜 해요. 일주까지 가려면 고생해야 되는데 만겁을 수련해야 돼요. 그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대승기 신론 얘기 볼게요. 대승기 신론도 이 직전까지요. 나중에 뒤에 다룰 내용인데요. 지금 미리 끌어서 합니다. 뒤에 어떤 내용이 이제 다뤄지다가 이게 나오냐면요. 일주보살 가는 지관 쌍원경지. 자, 일주보살은 어떻게 가죠? 선정과 지혜를 닦아서. 선정과 지혜 닦아서 일주보살 가는 경지 얘기를 다 하다가 일주보살 되는 경지를 얘기하고요. 뒤에 부록으로 살짝 보태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편도 쓰는 거예요. 일주보살까지 끌고 가려고 아미타불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중생이 처음 이 법을 배워 바르게 믿고자 하나.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일주의 경지 가려면 신성취, 믿음이 성취돼야 되는데 대승기 신론을 잘 따라오는 사람은 오직 몰라 해서 참나 만나서 들어앉아 버려요. 선정과 지혜가 딱 만나요. 법공의 지혜와 참나 체험이 딱 만나서 일주 돼요. 깨끗하게. 그런데 그거를 못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불은 항상 하근기에 대한 방편이었어요. 아미타 신앙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도저히 육바라밀 못 하겠는 사람을 위한 방편이에요. 아미타불이라도 외라는 거예요. 그럼 도와줄게. 부처님이 도와줄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아미타 정토와 예수님의 정토는 또 다릅니다. 이건 지상 정토고 저긴 천상 정토고 일단 둘이 다르고 이 새 예루살렘은요 엄청난 이런 그 성령의 확고히 안착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세계입니다. 아미타불은 눈이 넓어요. 그 차이가 있어요. 뭐랑 비슷하냐면 오히려 이 미륵정토랑 비슷해요. 미륵정토 신앙이 있어요. 미륵정토 신앙은요 미륵불 이름만 해서 못 들어가요. 생각, 말, 행동을 청정하게 만들어야 돼요. 십선을 닦으면서 육바라밀을 닦으면서 미륵불을 위험할 때는 갈 수 있다고 또 방편 걸린 게 미륵정토가 있어요. 도설천에 올라가는 거. 원래 미륵정토가 더 먼저 나왔다고 봐요. 근데 아미타 신앙이 미륵정토 신앙을 이겼어요. 왜? 조건이 덜까더라고요. 그렇죠? 조건이. 십선을 안 보니까. 도전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미타 신앙 골수로 믿어버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합니다. 육바라밀도 안 합니다. 그 시간에 아미타불 한 번 더 해요. 꼭 막 죄 짓고 살아도 너 그러면 지옥 가. 간증담이 있어요. 당나라 때 누가 잡혀갔어요. 염라대왕 앞에. 너 지옥가 로비야 할 때 저는 평생 아미타불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극락에서 딱 바로 맞이하는 사자가 와서 데리고 가버려요. 신과 함께 이번 영화 이런 거 성립이 안 합니다. 딱 가서 너는 뭐 지옥 뭐 어쩌고 해도 나무 아미타불 하면 데려가 버립니다. 이게 모든 질서를 다 깨버려요. 방편 잘못 썼다가 다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혹독하게 비판하는 이유가요. 아미타불에 모든 걸 맡기고 쉬는 거는 몰라랑 똑같으니까 제가 그건 권해요. 몰라 대신에 아미타불 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 극락 간다는 기분으로 아미타불 하는 순간 극락이 있다고 상상하시면서 아미타불 하세요. 그러면 금방 견성 상태가 돼요. 그 방편으로는 저도 좋아하는데요. 저걸 걸고 이제 역으로 육바라밀을 공격할 정도가 되면 방편이 독이 돼버린 거예요. 그건 제가 철저히 반대합니다. 자, 대승기 신는 식으로 쓰는 게 딱 좋아요. 보세요. 이것도 방편이긴 하지만요. 자, 믿음이 성취돼야 되는데 나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 중생들 중에 나는 그 무형에 참나 못 믿겠고 내 눈앞에 부처를 데려와라 그럼 내가 믿겠다. 무례배죠.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몰라서요. 그 마음이 아직 겁먹고 나약해서 사바세계에 머물면서 직접 여러 부처님을 모시면서 친히 받들고 공양을 올리지 못할까 두려워하니 난 부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냐라는 사람이 이게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이거 공부를 하면 돼요. 선전 공부를 하면 되는데 그건 잘 안 되고 나는 진짜 뭘 봐야 믿겠다 하는 사람들 나 오감에 뭔가 자극을 받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두려워서 말하기를 믿는 마음을 성취하기가 참으로 어렵도다. 내 믿음이 확신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주경지가 신성취의 경지라는 거 아시면서 이 얘기를 들으시면 물러나고자 뜻을 내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음이 물러나요. 나는 못 할 것 같아. 나는 일주보살 못 가. 정정취에 못 들어가. 즉 부처가 되기로 예약된 존재 나는 못 들어갈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마땅히 여래에게는 뛰어난 방편이 있다. 여래가 다 그럴 줄 알고 미리 수를 써놓으셨다. 중생의 믿음을 포섭하고 보호함을 알아야 한다. 미리 다 수를 써놔서 그런 중생마저도 포섭할 방편이 있다. 그게 뭐냐? 염불에 몰입하는 거다. 아미타불 염불에 몰입하면 원하는 대로 서방 불토에 왕생하여 항상 부처님 보면서 이제 방편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 지금은 안 보이는데 염불을 많이 하다가 죽으면 서쪽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거기서 부처님을 늘 뵈면서 저자 직강으로 얘기를 들으면서 부처님하고 독대하면서 공부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영원히 악의 길을 떠날 수가 있어. 그것도 자꾸 태어나는 그런 어려움도 없어. 한 번에 쭉 가니까 그 아무리 어리석어도 공부할 수 있어. 엄청난 방편이죠 지금. 그냥 아무리 어리석어도 거기 태어나기만 하면 그냥 부처 코스 가는 거야. 톨게이트 통과를 못한 것 같은데 아니야. 너희 집에서 딱 나서는 순간이 사실은 톨게이트까지 외길이야. 그럼 톨게이트 통과한 거 아닌가요? 지금 집 앞에서 딱 나섰을 때 이미 도달한 거 아닌가요? 고향까지? 오 그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뭐 다 해줄게 이거예요. 뭐가 필요해 다 해줄게. 어디까지 알아보고 왔어 더 해줄게. 그것보다 더 해줄게 아무튼. 이런 가게 있으면 좋겠죠.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나요? 무조건 더해드릴게요. 경에서 만약 어떤 사람이 서방 극락세계의 아미타불만을 생각하는 것에 몰입하면서 닦은 선한 근기를 회향하여 저 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벌써 이게 이 대승기신론은요 벌써 일주에서 자르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냐, 벌써 선한 근기를 많이 닦아야 된다고 벌써 강조하죠. 이게 원래 아미타 정토신앙의 본 그건 아닙니다. 이런 거 안 해도 돼야 돼요 원래, 그렇죠? 근데 벌써 선한 근기를 닦아서 그거를 남한테 회향까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내 거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 덕입니다, 중생 덕입니다 하고 나눌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저 세계에 태어나길 원한다면 그는, 아 그리고 아미타불에 몰입을 잘해야 돼요 벌써. 그럼 벌써 일주보살 돼요, 몰입 잘하면. 참나 각성하면, 몰입 4단계에 들어가서 참나 각성하면 참나 체험도 가능하고 이제 거기 머무르면 일주가 돼요. 그러니까 몰입 잘하고 육바라밀이나 십선, 좋은 선을 달, 선업을 닦으면서 그걸 남하고 나눌 줄도 아는 사람. 그럼 일주보살입니다, 벌써 이러면. 그럼 따로 안 바래도 돼요, 사실은. 부처님 늘 만나게 돼요. 참나 안에 안주해버리면. 근데 거의 그 경지를, 그 정도의 수행 수준을 요구하면서 그러면 그는 왕생하여 부처님 볼 수 있어서 영원히 물러나지 않아 불태전에 들어가 불태지가 돼. 만약 저 부처님의 진여법신을 보면서 항상 부지런히 닦으면, 이제 더 요구가 더 어려워진 것 같잖아요. 부처님의 법신을 늘 보래요. 그러면서 부지런히 닦으면 필경 왕생하여 올바르게 확정된 물이, 올바른 길에 들어선 물이 정정치가 될 거야. 이럴 거면 그냥 공부하죠. 이렇게. 그래도 마음이 안 나는 사람을 위해서 왕생이라는 걸 들고 나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왕생할 수 있게. 짜죠? 이게 설명이. 그래서 제가 설명 풀이한 거 보세요. 염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자, 첫 번째 염불이 칭명염불이에요. 주로 이걸 씁니다.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아니면 아미타, 아미타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나무는 귀한다는 뜻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하면은 인도 가면요 이런 주문 많이 해요. 옴 나마 시바이, 시바신한테 귀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마 그럽니다 거기서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한문으로 나무 그래요. 나무, 나무 아미타불 하면 칭명염불이고요. 관상염불이 있어요. 아미타불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외는 게 관상, 이제 또 아미타불 이름도 외겠지만 관상까지 더하는 게 관상염불. 관상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아미타불을 외우지 않고 부처님 모습을 상상하는 게 티벳에서 많이 씁니다. 이런 관상염불을요. 그 자체가 이미 염불이에요. 부처님을 생각하니까 염불인 거예요. 어? 관상이 염불인가요? 부처님을 생각하면 염불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기억하면 염불이에요. 이름을 외우면서 기억할 수도 있고요.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억할 수도 있고, 실상염불은요 그냥 몰라 상태예요. 참나 자체, 나의 존재감 자체를, 나의 알아차린 의식을 곧장 들여다보는 것을, 거기가 아미타다 하고 보는 게 자성미타라고 하죠. 내 본성이 본래 아미타다 하고, 아미타랑 나랑 본성이 같으니까 본성짜리가 아미타다 하고 내 본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건 그냥 견성입니다. 실상염불도 있어요. 말을 떠난 염불이죠 여기는. 자, 아무튼 이런 염불에 일심으로 몰입하여, 아미타경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일심불란, 한 마음으로 딱 몰입해서 조금도 흔들리면 안 된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번을 외라 그러면 한 번에도 견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한 번만 외우면 된다고 여기 흥분하시면 안 돼요. 일심불란해서 한 번에서 열 번 외워라 그러면 참나를 만납니다. 몰입 4단계에 도달하게 돼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아미타경의 의거에서 일심으로 몰입하다 보면 아미타불의 보신, 내 앞에 아미타불이 나타나요. 진짜 상이 나타나요. 그걸 늘 볼 수 있는 선정을 성취하면 벌써 선정바라밀에서 성취한 겁니다. 정사마탈 이룬 거고요. 그 아미타불의 보신이 결국은 나의 법신의 나툼이다. 아미타불이 사실을 나의 법신과 하나이기 때문에 내 법신이, 자, 내 법신이 업식을 통해서, 대승기신론식으로 말하면 업식, 전식, 현식을 통해서 나타난 거거든요, 아미타불로. 이 과정을 아는 사람은요, 아미타불이 본래 나의 법신이요, 나의 법신 안에서 아미타불이 역사를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랑 똑같아요. 그 역사로 내 앞에 아미타불이 나타났다까지 이 사정을 이해하게 돼요. 이러면 법공까지 깨달아요. 일체 만물이 법신의 작용이다까지 깨달아요.
그럼 벌써 반야바라미를 성취하죠. 이렇게 해버리면요. 이게 아미타불의 법신이 나의 법신 안에서 방편을 베풀었다. 이것까지 알면 법공까지 깨달으죠. 그러면 아미타불의 법신이 바로 나의 법신임을 알아요. 그래서 자신의 진의 법신을 깨달아서 공성의 지혜를 갖춘 이게 여기까지가 반야바라밀이 완성돼서 지관쌍운의 일주보살에 들어가 버립니다. 결국 방편인 거예요. 자,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보세요. 아까 분명히 연부를 통해서 아미타불을 보라고 했죠. 그럼 아미타불의 보신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가서는 부처님의 법신을 이렇게 보면서 닦으면 이래버리면요. 뭔 말을 이미 들어있죠? 너가 보는 아미타불의 보신이 사실은 너의 법신의 작용이야까지 알으란 얘기가 이미 대승기 신원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지막에 갑자기 부처의 법신을 봐야 된다고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눈앞에 아미타불이 나타나죠? 자, 여러분 참나 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에고의 마음이 있어요. 눈앞에 아미타불을 그려요. 아미타불이 나타납니다. 아미타불의 개체성이 보이죠? 처음엔. 더 들어가면요. 아미타불의 법신과 자 여러분의 법신이 본래 하나란 것까지 알게 돼요. 몰입이 깊어지면. 그래서 처음엔 아미타불이 늘 보인다고 얘기하지만 나중엔 내가 아미타불의 법신을 본다. 결국 나의 법신을 본다가 돼요. 그럼 일주보살 된다니까요. 이 방편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 방편을 활용하신 게 고려 말에 선불교 조사 스님들도요, 선불교도요, 확철대오를 목표로 하니까 아미타불을 외라 하지만 아미타불을 외일 때 아미타불을 외는 나는 누군고 하고 물어보면 아미타불의 몰입이 잘 될 때 아미타불 보신의 몰입이 잘 될 때 이름의 몰입이 잘 될 때 보신이니 이름이니 하는 건 아미타불의 개체성을 나타내고요. 아미타불에 몰입하는 나는 누군고 하면은 내 법신이 탁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자성미타다. 너의 자성이 본래 아미타라는 걸 아는 거다. 이렇게 해서 끝내요. 그러니까 요거는 실상연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대승기신론도요. 측명연불이나 관상연불을 방편으로 쓰되 실상연불로 몰고 들어가서 견성시키는 내용이에요. 자, 이러면 좀 안 되죠. 그럼 재미없잖아요. 이렇게 일주가 돼서 극락왕생해요. 이렇게 왕생할 거면 그냥 공부를 하지 이거. 그러니까 원효스님이 이쪽 대승기신론 소를 보실래요? 대승기신론 소에서 이 부분을 보완해 줍니다. 원효스님이 정토정을 연구하신 분이고 우리나라에서 정토정을 널리 펴신 분이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자 원효스님도 평소에 이런 주장을 갖고 있지만 거지들 소굴에 들어가서 막 돌을 펼 때는 나무아미타불만 내면 끝낸다고 바로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거 원효스님이 만든 거다 이런 말 나올 정도로 원효스님과 정토신앙은 연관되어 있는데 그 각설이 타령도 원효스님이 만들었네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일반인들의 그 삶에 들어가서 도를 전하신 분인데 어렵게 전하면 아무도 안 한단 말이에요. 아주 쉽게 너 그냥 아미타불을 한 번만 해도 너 나중에 아미타불이 데려간다? 거의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해요. 아미타경은 한 번만 해도 여러분 이제 죄업에 못 들어가고요. 모든 죄업이 닦이면서 아미타 극락왕생도 한대요. 그냥 뭐 몰입해서 왜란 말까지 없어요. 나중엔 점점 더 세집니다. 근데 이제 원효스님은 그 정도까지 막까지는 않으시지만 이론적으로 보완을 해주세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대승기신론의 의도는 뛰어난 무리, 이미 일주보살은 뛰어난 무리예요. 만겁을 닦은 뛰어난 무리들이 필경 왕생함 결국 극락에 간다는 걸 밝힌 것뿐이다. 이 말도 말은 안 맞습니다. 왜? 일주보살이 왕생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애초에 이론이. 일주는요? 일주는 그냥 현상계에 살면서 일체를 둘러보지 않으면서 수행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주라고 꼭 왕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방편을 이미 쓴 거죠. 일주면 왕생할 수 있어. 이 말도 이미 극락정토라는 것을 상정하고 지금 이론을 몰아가고 있는 거지. 원래 일주보살이 꼭 극락왕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효스님 말도요. 지금 대승기신론도 나름대로 방편을 쓴 거고 원효스님도 원효스님도 또 방편을 쓰고 계신 거예요. 이 얘기는 일주면 왕생한다는 극락간다는 얘기를 한 거고 법신을 보지 못하면 왕생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너 오해하지 마. 여기 보니까 법신을 늘 보는 일주라야 왕생한다고 설명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법신 못 봐도 왕생할 수 있어. 확 문을 넓혀주는 거예요. 원효스님이. 법신 제대로 못 봐도 왕생할 수 있어.
그래도 정정치, 올바르게 확정된 물이 될 수 있어. 왜냐? 정정치에는 원래 세 가지 의미가 있어. 이겁니다. 첫째, 견도, 일지, 후위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일주보살 뒤에 있는 위치라고 해서 후위라고 하는데, 일지보살만 돼도, 이제 일지보살만 되면 원래는 정정치죠. 왜? 무루의 도, 이미 불성을 정확히 봤기 때문에, 견성 제대로 했기 때문에 무루의 도를 얻어서 정정치에 들어간 거야. 이 대표적인 예가요. 용수보살이 일지를 증득하고 안락국이, 아 이거 오타입니다. 안락국이 극락의 다른 이름이에요. 안락국이. 안락국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요. 극락정토를 안락국이라고 합니다. 안락국에 왕생했다. 이런 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락사상에서는요. 일지보살만 되면 또 극락간다 사상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방편이죠. 원래 일지가 꼭 극락 가야 되는 건 아닌데 일지면 극락간다는 방편을 쓴 거예요. 예전에. 근데 그런 방편상 일지도 맞다. 근데 두 번째, 일주도 가능하다. 일주는 이제 진불태, 진짜로 불태에 들어가요. 불성에 들어앉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 이상을 여기서 십주라고 하는 건 일주를 말합니다. 그 십주의 첫 자리에 들어간 게 일주잖아요. 그러니까 십주의 단계에 들어갔다는 거는 일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일주에 들어간 사람은 이미 올바르게 확정된 자리라고 부를 수 있으니, 왜냐? 물러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진짜 불태는 일주부터는 이미 진 불태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열어줘요. 세 번째, 구품의 왕생. 이게요, 정토에 가는 세 부류입니다. 자, 정토에 가는 게 꼭 그 아까 일주 경지만 가는 게 아니라 견성에 대한 체험만 있어도, 제대로 본 건 아니더라도 뭔가 그 안 본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그 법신을 안 봐도 갈 수 있다고 하는 건요, 일주보살 때 법신을 본다라고 대승기신론에 돼 있기 때문에 쓰는 거지, 실제로 보긴 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보면 되느냐, 구품 왕생할 정도로 보면 된다. 이 구품은요, 극락에 여러분이 아홉 단계의 레벨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극락과도 여러분 다 달라요. 악인들이 아미타불로 해가지고 열 번에서 한 번 정도 위해서 가는 거는요, 구품 중에 진짜 구품 최하품이에요. 그때는 여러분 연꽃 안에서 한참 대기해야 돼요. 그리고 극락정토의 저기 시골 변두리에서 또 몇백 거 굴러야 돼요. 그러다 나중에 들어가, 때 다 빠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구품 중에 상품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연꽃으로 아미타불 앞에서 피면서 바로 또 일주보살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주 덜 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일주에 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소 닦은 수행에 따라서 또 구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품들이 총체적으로 일주 아래예요. 일주 아래인데도 구품들이 정정치로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미타불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서 어떤 불성 체험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확고해지면서 아미타불이 이제 이 사람은 올바르게 확정된 물이다. 즉 앞으로 길은 험난한데 배신할 놈은 아니다까지 딱 확정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앞으로 이 성불의 길에서 떠날 사람은 아니다라고, 어떤 사람은 불성 체험만 해도 가능하죠. 실제로 상상해 보세요. 같은 견성을 했더라도요, 불성 체험만 했더라도 누구는 그 길을 계속 걸을 사람이 있고 누구는 탈선할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같은 체험을 했더라도 분명히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 않나요? 그동안 닦아온 게 따라서 이 사람은 확정됐다고 봐도 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사실 공부는 더 많이 했는데 불성을 더 깊이 체험한 것 같은데 탈선할 사람도 있겠죠. 이런 실제 아미타 신앙이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때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불성을 딱 보기만 해도 확고해질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는 지금 집 앞에 딱 나섰어도 이미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할 게 예정된 사람도 있겠죠. 반드시 갈 사람, 누구는 중간에 탈선할 사람도 있겠죠. 같이 나섰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불성에 대한 체험이 해오의 단계, 우리 학당으로 치면 한 이제 8급, 7급의 단계, 그 정도까지만 딱 가도 불성을 제대로 만나서 믿어버리, 확신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이 사람은 이미 톨게이트까지 가는 길도 벗어나지 않을 게 확정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나 체험이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체험을 더 진하게 한 사람도 자리를 못 잡을 수 있고, 체험을 탁 그냥 보면 찰나에 한 것 같은데도 이게 자리를 딱 잡아버리면 그 사람이 더 사실은 7급이거든요. 그러니까 7급에 딱 7급만 가도, 보조진을 스님들이 얘기하면 8급, 7급의 경지까지만 딱 들어가도 그 사람은 이미 확정됐다고 말할 수도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넓게 보려고 노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불교에서 명불태라 그래요. 그러니까 불태의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불태라고는 못 하는데 참나 안에 들어앉아 있는 건 아닌데 참나 안에 들어앉기로 확정된 사람. 이 사람은 곧 일주될 거야 하는 게 정해진 사람. 뭐 곧이라고 해봤자 또 망고 걸리고 저기 극락 가도요 그 시간은 걸려요. 다만 극락의 날수가 여기랑 달라서 그 좀 빨리 느껴질 수는 있지만 어차피 지구의 시간만큼 그 이상만큼 걸립니다. 근데 거기서는 여기 하루가 달라요. 인터스텔라 보셨죠? 별마다 이게 하루가 다르죠. 거기는 시간이 더 짧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품의 왕생자들도 모두 올바르게 확장된 자리가 되니, 그러니까 제대로는 아닌데 명불태라는 거는 명목상 불태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불태라고 봐야지라는 정도예요. 뛰어난 인연력, 자, 뭔 힘으로 아미타불이 붙잡아주면 그렇게 될 수 있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약한데 아미타불이 붙잡아주면 안 떠나기로 확정될 수 있어. 자, 이해되시죠? 아미타불이 붙잡아주면 가능해.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딱 정리하죠. 자. 보조스님 입장으로 말하면 해오 8급 7급만 돼도 사실은 불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미 부처를 봤으니까. 근데 아미타불 신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아미타불 신앙에서는 이제 그 아미타불 이름을 제대로 위해서 뭔가 좀 진한 소통이 있으면, 즉 이쪽으로 말하면 해오 체험이 있으면 해오 체험이 제대로 성숙돼서 지혜로 가야 해오거든요. 제대로 소화는 안 되더라도 아미타불이 도와서 해오 단계 정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죠. 해오만 돼도 정정치는 맞다. 그러니까 넓게 보는 정정치에 도달한다. 보조 진울 스님이 특히 그걸 강조했다. 그런데 온전한 해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딱 8급, 7급 제대로 한 게 아니더라도 그럼 학당으로 치면 문이 넓어지죠. 학당에서는 어디요? 신사요. 신사만 돼도 참나 체험하시죠? 지금 우리 8급 신사, 문사, 학사까지 가야 8급입니다. 파격적인 거예요. 신사만 돼도 아미타불이 도와서 마음을 잡아주니까 정정치로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타불을 이름을 외면서 8급 체험만 하면 지혜가 좀 부족해도 아미타불이 잡아주니까 해오 수준은 봐주자 이거죠. 그러면 다 끌고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미타불 이름만 외라. 어떠세요? 여기까지 얘기 드시죠. 이해는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제가 그 여기 보세요. 이게 무량수 아미타불 이렇게 원을 세워서 그래요. 무량수경 11원 보세요. 제가 부처가 될 때 그 입부분에 있습니다. 그 나라의 사람과 천신들이 내가 부처가 될 때 내가 다스리는 극락정토에서는 모든 사람이 정정치에 안주해 있지 않다면 나는 부처의 깨달음 얻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요. 이게 아미타불의 대속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길을 열으셨죠. 아미타불은요, 되게 비슷해요. 아미타불은 어디 뭐 피 흘리신 건 아닌데, 아미타불은 깨달음을 가지고 이렇게 조건을 거십니다. 내가 깨닫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내 이름만 불러도 내 정토에 올 수 있어야 되고, 내 정토에 온 사람들은 다 정정치여야 된다. 신앙이 성취된 존재여야 된다라고 걸어요. 그래서 이걸 걸고 아미타불이 이 원을 세우고 수행을 하셔서 아미타불이 성불이 되시면서 인류가 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불이 성불한 순간 우리는 아미타불 이름만 대면 정토에 바로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기독교랑 되게 비슷하죠. 비슷한 부분 있죠. 그 다음 거 보실래요? 18원. 제가 부처가 될 때 시방의 모든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즐기면서, 그러니까 지극한 마음으로 믿음은 필요한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나름 불성 체험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믿고 아미타불을 원하면서 소망하면서 뭘 소망하느냐? 아미타불을 만나기와 저의 국토에 태어나기를, 왕생하기를 서원하면서 제 이름을 10번 염하면 그 10번 안에 소통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국토에 태어나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단 오역죄인 다섯 가지 오역죄와 정법을 비방한 자는 제외합니다. 이렇게 걸었는데요. 나중엔 다 구제해줘요. 그냥 사상이 더 넓어져요. 문이. 그냥 아무리 악인도 아미타불 이렇게 논리를 펴요. 아미타불 이름은 아미타불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자 논리 따라와 보세요. 아미타불은
전지전능이에요. 하나님 같은 분이에요. 그럼 그런 아미타불이 여러분 구제 못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업 막 몇백 겁의 죄업을 지었어도 아미타불 이름 하나가 그 죄업을 다 못 씻겠어요? 자, 말리시죠. 그러니까 아미타불만 외시면 여러분은 그대로 정토 가는, 한 번만 외도 정토 가는 거예요. 뭐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듣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방편도 있습니다. 제가 뭐 더 얘기는 안 할게요. 이런 방편도 있으니까 여러분 틈날 때마다 아미타불 외세요. 몰라도 좋은데 아미타불 똑같은 거니까. 하지만 또 맛은 다르죠. 극락정토에 있다는 기분으로 하시면 아미타불일 때마다 내가 극락에 있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안에 있는 불성이 드러나니까. 불성 체험하신 분들은. 그럼 여기가 그대로 극락이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여기서 극락을 사세요, 그냥. 여기서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사후에 어떻게 되고는 다 방편이 달라요. 요거 믿으면 저거랑 충돌나요, 지금 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현실성 있게 여기서 자명한 걸 누립시다. 현실은 다 똑같아요. 자, 거는 건 다 다른데 뭐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건 다 다른데 조건은 다 다른데 지금 결국 뭘 누리라는 거죠? 성령 속에 살아라, 불성 속에 살아라, 열반 속에 살아라, 이미 극락에 살아라 이거. 여기서 극락에 못 사시면 안 됩니다. 나무아미탑을 외울 때 이미 극락에 와 있다고 느끼시면서 외워야 돼요. 이거 예수님이 가르쳐준 비법입니다. 하느님한테 믿고 간구하되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감사해하라. 감사합니다. 극락이네요. 이런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 내 몸도 이미 극락의 몸이고 내가 사는 세계도 이미 극락이고 모두가 아미타불이네요 라는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 한번 외면요 확 정화됩니다. 그 느낌 계속 가지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게 거는 거예요. 결론은 여기서 견성하고 여기서 일주보살 되자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문을 많이 넓혀놨어도 결국은 일주 불성 만나야 되고요. 불성과 하나 돼야 끝나요. 정토 가서도 결국 그 집밖에 안 해요. 결국 불성과 하나 되는 작업입니다. 극락 가서도 해야 될 일이. 여기서 하세요. 어려운 일도 아닌데. 어렵다라고 아실 때는 그 말이 참 힘들겠지만 아니 학당강이 지금 다 유포돼서 동영상만 보시면서 이미 막 극락 체험하시는데 견성 체험하시는데 뭐가 어려워요. 나무하며 타블을 그냥 힘들게 외고 있는 마음보다 훨씬 편합니다. 몰라 하면 바로 극락이에요. 그러면 몰라랑 아미타불이 하나가 돼요. 몰라라는 건 아미타불한테 모든 걸 맡기기 위한 마음이 되고 아미타불을 맡기는 대상이 분명해지면서 탁 맡기고 편해져요. 기독교 분들은 아버지나 예수님 부르면 딱 맡겨지죠. 뭐로 해도 우린 아버지, 예수님, 아미타불, 몰라, 이목고 다 한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자리가 우리의 정토고 극락이고 열반이고 참나 자리예요. 늘 참나 안에 사시라는 겁니다. 핵심은. 여기서 이미 살자고요. 나중에 이제 죽은 뒤에 이제 누구는 열반으로 가고 누구는 정토 가고 누구는 천국 가고 뭐 헤어지더라도 여기서는 똑같이 누리자. 이게 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저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저라면 나무아미탑을 할 때도 몰라 하는 마음으로 몰라 나무아미탑. 모든 걸 몰라야 돼요. 집착을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몰라 하고 아미탑을 하면 그 이미 정토예요. 마음이 우주적이 되잖아요. 이미 나무아미탑을 한 번에. 그러니까 한 번만 불러도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미타불하고 딱 통한다고요. 접선이 된다고요. 한 번만 불러도. 근데 뭐라고 했죠? 아미타불 본인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즐기면서 왕생을 원하면서 불러보라고 했어요. 조건이 많죠. 나중에 막 뒤에 가면요. 다른 분들이 막 이제 막 쏩니다. 그냥 스치듯이 한번 불러도 나중에 구제해준다. 막. 이제 뒤에 당나라 막 내려오면요. 정토정이 유행할 때 점점 더 문이 넓혀져요. 이제 그거는 그냥 방편으로 아시고. 자, 여기까지 보셨을 때 좀 감 오시죠? 다른 자료는 뭐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예. 저기, 요것만 읽어드리고 끝낼게요. 3조 승찬의 신신명을 보실래요? 7페이지입니다. 자. 결국은 선불교의 조사 3조 스님인 승찬 스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신명, 믿는 마음에 대한 가르침에서 믿는 마음은 신신불이, 믿는 마음은 둘이 아닌 마음이며 둘이 아님, 나랑 부처가 둘이 아님이 진짜로 믿는 마음이다. 그래서 믿음이 성취된다는 건 결국 뭐겠어요? 나랑 부처가 둘이 아니고 하나로 통할 때 그게 믿음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저 구풍왕생하는 분들의 믿음의 성취는요 사실 엄청 모자라요. 그런데 아미타불이 도와준다는 전제하에 정정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뿐입니다. 정정치를 논하려면 최소한 그 8급, 7급의 회원은 갖춰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어렵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편으로 아미타불 한번 진하게라도 불러봐. 모든 걸 담아서 한번 불러봐. 요 방편을 쓰신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믿는 마음은 둘이 아니며 말이 오묘합니다. 신심불이. 믿는 마음은 둘이 아닌 마음이며 불이 신심. 둘이 아니어야만 믿는 마음이다. 하나님과 내가 둘이 돼서요. 내가 저쪽에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땡.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둘이 아닙니다. 이게 믿는 마음이에요. 하나, 이미 하나라는 걸 아는 마음이 믿는 마음이지 쪼개놓고 내가 저쪽을 믿겠다 그러면 그렇게 힘들어요. 이거는 하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되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냥 믿음이 돼야 돼요. 그냥 믿어져야지 믿어야 한다라고 노력한다는 거가 이미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절이나 교회 많은 분들의 신앙은 믿어야 한다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믿어야 한다. 근데 우리 내일 아침에 태양이 뜰 거를 그렇게 믿어야 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완벽하게 확신하고 있어요. 뭐 언젠가 태양도 사라지겠지만 내일은 뜹니다. 아무튼 확신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엄청난 신뢰예요. 내 모든 삶을 내일 태양이 뜬다는 것에 기반해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아버지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 믿겠습니다. 천국을 보내주실지 안 보내줄지 모르겠지만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은 진짜 힘들어요. 벌써 이건 이거는 정말 뭐 마음은 속을 알 수 없는 존재한테 구해야 하는 것만큼 힘들어요. 하루에도 막 뭐만 생각을 하게 돼요. 아버지가 날 버렸는지 뭐 내 이름은 아시는지 뭐 지금 다. 근데 둘이 아닌 마음은요. 아버지가 존재한다는 걸 믿고 그 아버지가 나의 뿌리임을 믿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모든 기반 위에 내 삶을 계획하고 살아갑니다. 이러려면요. 일주보살 아니면 그렇게 못 살아요. 정정치, 이 해오 단계도 약하죠. 체험만으로는 약하죠. 한 번 만난 것만으로 약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이 체험이 일주로 이끌 거기 때문에 이 사람부터 정정치로 볼 수도 있다는 말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구품왕생은 저것도 안 돼요. 그냥 아미타불에 몰입한 것만 가지고도 도와주겠다는 정말 문을 넓혀놨지만 결국 우리를 공부시켜서 자성의 극락자리를 찾게 하고 내가 사는 세계가 이미 극락임을 깨닫게 하려는 어떤 방편으로 저는 보시는 게 제일 건강한 접근이라고 봅니다. 방편 효용도 이미 저는 다 됐다고 봐요. 왜? 그 방편에 부작용이 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등장한 정도가 아니라 되게 만연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편은 있고 더 본질에 집중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강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